작가님들마다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저마다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이야기를 건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구조적으로 비유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여정이나 여행 같은 것에 비유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연애 혹은 여행 이쪽의 비유를 되게 많이 해왔죠. 거기서 얻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주제 토크를 정한 이유는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미리 전부 다 짜놓고 자세하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충만 짜놓고 일단 시작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어디까지는 짜놓고 어떤 부분은 대충만 열어놓고 시작하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전제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스토리 전부 자세하게 다 짜놓고 들어갑니다, 그게 편하던데요?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오늘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미리 다 짜놓고 들어가면 편하죠. 안전하고.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들 질문들을 하고 고민들을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 소리요? 1번 이유. 연재를 일단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게 인물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사건이 펼쳐지고 이미지로 펼쳐지죠. 그 독자 반응들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씩 변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변하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스스로 변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 중에 보시면 계획이 없던 곳인데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 갑자기 내릴 수 있잖아요, 기차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좀 더 거기 머물러 보기도 하고, 그죠? 머물러 봤더니 현지 동네가 저쪽에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계획이 없던 맛집이나 숨겨진 명소를 발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여행의 묘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재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구조적으로 잘 짜놓으신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2번. 어려우니까. 다 짜놓고 들어가면 좋죠. 근데 왜 고민들을 하냐, 이게 어려우니까. 솔직히 이게 수백 편이 될지도 모르는 소재 같은데, 그죠? 일단 이거 연재 들어가면 장편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미리 전부 다 짜놓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3번. 여건이 안 되기 때문도 있어요. 연재 런칭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고 시간은 없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에이전시랑 같이 하거나 어디 뭐 소속이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놓고 들어가고 싶지만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여건이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질문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로 듣게 되는 답변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작가마다 다르다! 이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잖아요. 작가마다 다르다고 퉁치면 사실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당장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썩 그렇게 시원하게 도움되는 말이 또 아니죠. 웹툰스쿨 장학생 모범생들은 오늘 주제 끝인가요? 어이가 없네 내가. 일단 어디까지 써놓고 들어가냐 이전에 장편 단편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장편과 단편을 가리는 기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영상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장애물, 욕망과 장애물은 아니라 쌍입니다. 욕망만 있고 장애물이 없으면 죽은 이야기예요. 장애물은 있는데 욕망이 없어? 죽은 이야기입니다. 욕망하고 장애물은 원래 쌍이에요. 자, 욕망과 장애물이 이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장편 단편의 경향이 좀 결정된다고 했죠. 절대적인 법칙은 절대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아주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의 욕망 장애물 쌍이 작아질수록 이야기는 짧아지기 쉽다. 욕망이나 장애물의 쌍이 커질수록 이야기는 장편이 되기 쉽다. 그 얘기 얘가 예전 영상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캐릭터의 욕망과 장애물이라는 측면에서 장편 단편을 구분을 좀 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같은 주제를 좀 다뤄보는 셈이죠. 여행이나 여정으로 여러분 비유를 해보면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세세하게 전부 다 계획해서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고나기를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행 경험이 좀 적다, 그런 사람들은 좀 두려움이 많겠죠 아무래도. 원고 경험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굳이 비유하자면 집에서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혹은 해외여행을 처음 가본 사람이랑 비슷해요. 모든 게 불안해요. 태생적으로 불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안 해본 거 하려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스토리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놓고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그 대표적인 그 끝쪽에 있는 게 뭡니까? 패키지 여행이죠. 실제로 그 원고 완전 초보들, 완전 원고 처음 해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패키지 여행처럼 가이드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수업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좌측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조연이 등장할 타이밍이라고 하지요.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저기 선생님 거기 계속 머무시면 이야기 루즈해집니다 이러면서 그런 수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내가 단편을 만드는 그런 패키지 여행 같은 코스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반대로 짬바가 좀 쌓인 사람들 있죠. 여행 경험이 많아. 여행 경험이 되게 많은 분들은요, 안 가본 곳을 여행을 가더라도 대충 여행이라는 그 공통적인 상황에서 뭐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다 열어놓고 현지에 가서 생각을 하자라고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죠. 왜? 여유가 있으니까. 현지 뭐 대사관 위치, 위급 상황의 연락수단, 현금 관리, 핵심적인 몇몇 숙소 이런 것들 잡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무계획으로 간다거나, 어차피 만화가 다 얘기해 준다 이러면서, 뭐 내가 만든 캐릭터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쭉 봐온 만화들 그런 게 내 안에서 얘기해 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느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장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아 그럼 어디까지 짜놓고 가야 되지? 요 고민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고통의 무한 반복이에요. 고통의 무한 반복. 여기에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을 때 여행을 그냥 막 마구마구 다녀본 사람들은 계획 없이도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도 있지. 그림을 진짜 못 그려. 그림도 엉망이고 원고도 안 해보고 해서 그냥 용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게 없잖아. 그런 분들은 그냥 엉망인 원고를 많이 그려보면 사실은 이렇게 여유롭게 원고를 일단 시작해보는 짬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없으니까 마음에 좀 안 드는 원고를 쭉 쌓아가면서 실전으로 배우는 셈이죠. 이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좀 강력해지긴 합니다. 적응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좀 무서워서 그렇지. 사실 여행에 비교하면 그래 무서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내가 만든 원고가 재미가 좀 없어졌다고 내가 뭐 타지에서 미아가 되거나 그 정도의 위험은 아니잖아, 그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승전 원고회라는 우리 웹툰스쿨의 급부는 유효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커집니다. 가이드를 고용하고 싶고, 계획을 다 짜놓고 싶고. 이게 만화로 치면 뭐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됐어. 주변에서 다 얘기해. 너 존잘이지. 너 존엄하게 잘 그리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렸어. 아니면 SNS에서 많이 꽤 유명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다 이제 만화 원고를 처음 그려보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많아요. 스스로 많이 받아요, 그 느낌을. 두려움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스토리도 진짜 자세하게 짜놓고 들어가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손이 잘 안 나가, 이런 분들은 일단. 원고를 하려고 그래도 손이 안 움직여. 이렇게 많다고 느끼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나름대로 이 그림 경력, 실력이 좀 된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쪽에 실력이 좀 된다. 근데 만화는 내가 처음 그려본다. 만약 그러시면 주변에서 야 너는 그래도 그림은 잘 그리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그거는 내가 진짜 그 마음 알거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속지 마요. 더 어려워. 만화와 그림이 다른 거야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사촌업계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만화 언저리에서 오랫동안 내가 머물러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엉망인 원고, 막 어색하고 연기도 안 되고 막 이야기도 막 중구난방이고 막 이런 원고를 내가 직접 그리면서 내 눈으로 볼 용기가 잘 안 나요. 내가 그거 진짜 알거든.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지 다들? 눈물 닦고 들어.